아직 뜨거운 여름, 땅끝 해남에서는 올해 첫 벼소박이 시작됐습니다. 100일이면 다 자라는 품종으로 같은 땅에서 1년에 벼를 두 차례 재배할 수 있는 이기작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계속된 폭염 속에 콤바인이 힘차게 논을 가로지릅니다. 지난 4월 모내기해 105일 만에 다 자란 벼를 처음 거두는 날. 수확을 앞둔 밤사이 9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벼 줄기들은 쓰러졌지만 나달들은 노란빛으로 여물었습니다. 첫 수확이라 기분은 좋고 또 이제 이걸 또 이기작을 할 거니까 또 기대도 되고 그럽니다. 전국 쌀 생산량 2위인 땅끝 해남에서 올해 처음 시도된 벼 이기작 농법. 벼를 수확한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과 달리 100일이면 자라는 극조생종 벼를 이용해 1년에 벼를 두 차례 수확하는 겁니다. 수확 직후 또다시 모내기에 들어가 10월 말 재차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1000제곱미터마다 900kg 이상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고가의 햅쌀 시장도 선점하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해남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벼를 두 번 심습니다. 두 번 심게 되면 농가 소득이 두 배로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8월 이후 집중되는 태풍에 앞서 수확을 마칠 수 있어 벼 침수와 쓰러짐 등의 피해 우려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8월에 태풍과 폭우가 집중되는데요. 이걸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이렇게 생산함으로써 햅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내 품종으로 조기 재배에 성공한 해남군은 내년에는 극조생종 재배 면적을 5헥타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